아, 현유빈 선수는 지금 초읽기가 들어갔네요. 네. 네, 네 너무 실감나게 초읽기를 하네요. 네. 아무래도 세트장이다 보니까 네. 방음 처리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좀 소리가 크게 울리는 것 같은데요. 또 현장에서는 비가 오는 듯한 이 빗소리가 들리는데 네. 현장감이 있네요. 아, 여기서 뒤로. 아, 이거는 손을 빼려는 것 같아요. 아, 여기서요? 네, 근데 손을 빼게 되면은 이거를 안 치고 손을 빼게 되면은 나중에 여기를 잇게 되면은 이걸 둬야 되는데 또 이렇게 막게 되면 어떡하죠? 그럼 이 축하고 비록 꽃놀이패라고 하지만 이것은 꽃놀이패가 아니죠. 오히려 백이 꽃놀이패죠. 이렇게 둬서 뭐 이런 식의 모양이라고 한다면은 네, 이것은 상당히 위협적인 백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결국은 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전 모양은 집으로는 벌었지만 중앙에 두터움이 좋기 때문에 좀 마음에는 안 듭니다.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이제 훌륭하죠.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이 석점이 상당히 괴로워질 것 같이 보입니다. 네. 또 상변 쪽에서 신진서 구단이 점수를 올립니다. 아, 바로 결행하나요? 네. 그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네. 네. 지금 여기는 보니까 여기 한 것은 이거 핵감을 빙자해서 이쪽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공격하다가 이거 한 번씩 때리고 이거 나오면 또 이거 한 번 두고 나서 이거 한번 때리고 해가지고 욕을 뭔가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현유빈 선수가 받긴 받았는데 좀 아 그렇게 받는 거예요. 아 네. 원래 정수가 네,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아, 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두면은 그때 이렇게 막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를 끊는 것은 단서나 쳐두고 나올 때 이렇게 둬가지고 이 석점을 제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끊는 수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는 이런 식으로 있는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둘 수가 있고. 또 이걸로 만약에 젖힌다고 하더라도 이걸 두고 올 때 젖히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 젖히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젖히고. 네. 근데 초읽기 소리가 너무 커서 이게 소음이 아닌가 했는데 막상 또 그렇게 하니까 또 현장감이 있네요. 네. 그건 무슨 뭐 경기장 와가지고 네. 뭐 스포츠 경기를 보는 듯한 그런 인상입니다. 네. 초읽기가 좀 더 스릴 넘치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3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냥 느는 것이 보통 같이 보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느는 것이 제일 보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밀고 또 나올 때 또 밀고 또 나올 때 그때 이쪽으로 막아가는 모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면은 나오고 이거 두면은 이걸 두고 여기를 이제 끊어 가게 되면은 나오고 꼬부리가 나오는데 결국 승부는 흙이 여기 급소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승부가 될 것 같아요. 네.
이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 반격을 노려야 네. 되는군요. 나오는 것은 끊어가지고 그냥 안 되니까 네, 이승부를 해야 됩니다. 네. 아, 느는 것이 일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또 밑으로 젖혀갔고요. 네. 또 이렇게 되면 굴복은 아닌가요? 굴복이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놓고 이렇게 되는 모습입니다. 네. 점점 이렇게 되면 될수록 점점 위쪽이 위태로워지는데 지금 두고 나면은 결국에 가서는 이쪽을 두고요. 이렇게 막는 건 확실히 선수예요. 근데 이렇게 막는 수가 선수가 되느냐는 데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기를 오는 것은요. 지금 여기를 두고 올 때 여기를 두고 나올 때 이렇게 이으면은 여기가 막혀 있는 이 돌이 여기를 막히는 날이면은 이렇게 빠져가지고 잡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를 빠져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서. 네. 근데 여기가 없으면은 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둬가지고 조인다 하더라도 여기가 돌이 없기 때문에 담수치면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약간 난제가 있는 것이죠. 여기를 반발을 했네요. 뭐, 이 반발에 용서 안 할 당연한, 이것은 뭐, 신진석 구단이라면 당연한 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아, 또 인공지능 그래프는 급격히 백적으로 기울었네요. 네. 지금 붙일 때 호구되는 것을 나온 것은 굉장한 무리같이 보입니다. 아, 이제 초읽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네. 지금 이제 둔다고 한다면은 뭐 이거 두고 올 때 젖히고 놓고 뭐 이렇게 씌우고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가 너무 커요. 이것이 단두치면 또 이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고 여기가 또 100% 죽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도 뭔가 기분 나쁜 것이 많이 있죠. 이렇게 붙이기만 해도 이건 뭔가 기분 나빠요. 좌하기 흙은 좀 사활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버리는 좌하기 흙이요. 네. 아, 여기요. 네. 여기는 좀 이돌이 선수가 되면요. 이건 죽어 있습니다. 아. 어디가 있죠? 네, 지금 위기의 선수가 되어 있으면 이건 죽어 있습니다. 네. 요돌이 없으면은 나중에 이렇게 젖히고 막을 때 이렇게 좀 패가 나거든요. 근데 이 모양도 나중에 젖히고 나서 올 때 여기 꼬부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살면요. 여기 끊기는 수, 또 이렇게 느는 수도 있죠. 늘고 나서 올 때 이렇게 씌워둔다 하더라도 도망 못 가요. 네. 신진서보단 아주 매우 치고 있습니다. 네.